박정식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을 주셨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박정식 대표님은 오늘 다시 뛰는 원전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원전 관련 종목들이 작년에 또 한동안 좀 쉬어가는 양상이었는데 이제 다시 또 부각이 되고 대통령의 입에서도 원전 관련된 언급이 또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더 가기 전에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어떤 의도로 좀 주셨나요? 일단 대통령 언급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다시 뛰는 원전 그리고 원전 사업 활력 넘치는 창원 경남을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이 원전 관련 이슈를 처음으로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3조 3천억 규모의 일관과 1조 원 규모의 특별 금융을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원전 사업의 정상화를 넘어서 올해를 원전 제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폭 지원을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을 시킬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 R&D 쪽에 상당한 투자가 진행이 될 것이고 향후 앞으로 5년간 4조 원 이상 R&D 쪽에 투입을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였기 때문에 이 원자력 관련 이슈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또 해외 원전 수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또 이번에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 나왔죠. 네. 현대건설이 불가리아 이 코줄루이도 이 원자력발전소 2200메가와트 원전 2기 추가 신설 공사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고 총 사업비가 18조 7천억 정도 규모인데 이런 규모로 해외 수주를 했던 것이 지난 2009년도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20조 원 원전이었죠. 그 이후로 지금 처음으로 수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원전 관련 주들이 서서히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원전 관련 종목들 다시 봐야 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을 골라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으로 좀 공략을 해보실 건가요, 대표님? 네, 일단은 현재 이 원전 쪽에서 수주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대건설이기 때문에 네. 현대건설을 바라볼 건데요. 일단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건설주들이 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매출을 25조 5천억 정도 목표를 했었는데 전년도에 이것을 초과 달성을 했죠. 116%나 초과 달성을 하면서 29조 6,514억 원을 달성을 하였고 또 영업이익도 7,854억 원을 기록하면서 각각 전년 대비 39.6%, 36.6%나 호실적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직까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고 올해도 뭐 GTX 데이터 센터 수주와 그리고 해외에서는 지난해 입찰한 지프라2 이 프로젝트 수주가 1분기에 집계가 될 예정이어서 1분기 호실적 또한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긍정적인 또 수주 실적, 원전 수주 실적을 알렸고 또 지난해 발주가 재개된 신한울 3, 4호기 원자력 발전소 주설비 공사 수주가 올해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더욱더 증가될 여력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원전 수주 이슈로 일정 부분 상승력이 나왔다가 주가가 살짝 내려가고 있는 그런 네.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 타이밍으로 한번 잡아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지금 3만 4천 원 이하로 3만 3천 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셔서 1차적으로는 한 3만 7천 원, 2차적으로는 3만 9천 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여력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첫 번째 현대건설을 주셨어요. 최근에 뭐 작년도 계속해서 지난한 조정을 받았던 현대건설 과연 이번에는 좀 분위기 반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원전으로 그 힘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건설이었고요. 자, 한 종목 더 볼까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대표적인 발전 설비 기업이죠. 이 BHI라는 네네. 회사인데
이 회사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도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매출액이 3,674억 원, 영업이익이 151억 정도 발표를 하면서 11.3%, 86.4%나 긍정적인 실적을 만들어냈고 수주 잔고도 7천억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올해도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높은 네. 그런 상황이고 또 이 연내 신한울 3, 4호기 설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발주가 되기 때문에 이 주요 핵심 보조기기 사업인 이 BOP 사업에서 매출이 좀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 또 한국형 표준 가스 복합발전 건설 프로젝트가 지속될 예정이어서 이 주요 제품인 이 배열회소 보일러 쪽의 매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날 예정입니다. 또 현대건설이 원전 쪽에 수주를 하면 항시 이제 설비를 이쪽에다가 이제 맡기고 있는 그런 수주 실적도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주로 본격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주가도 지금 바닥권에서 서서히 지금 들고 일어나는 네. 그런 국면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8,600원 정도 선에서 한 8,3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고 여기서 시세가 한번 강력하게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한 1,5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여력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로 BHI까지 소개를 해드렸어요. 원전 이야기 나오면 최근에 BHI가 거의 계속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다는 평가 많이 해주시고 있다는 것도 시청자분들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다시 뛰는 원전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이권희 대표님께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이권희 대표님은 원전 쪽에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일단 뭐 원전 쪽을 제가 거의 잘 안 봐서 근데 일단 네. 관련 종목들 중에 저는 좀 안타까운 종목이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고 두산 있는데 에너빌리티, 네. 원전 관련주의 가장 대장으로 꼽히고 있지만 사실은 또 사실상 내용을 뜯어보면 원전과도 그렇게 관계가 많이 없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 중에 핵심이라는 이유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발전 관련된 주로 이제 하는 일을 보면 화력, 원자력, 신재생 등 에너지 등의 이제 에너지 및 워터 분야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 담수화 프로젝트인데 네네. 이 분야에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인데 주요 이제 터빈 가스 터빈이라든지 아니면 원전에 들어가는 이제 터빈을 이제 만드는 회사 발전할 때 무조건 이제 어떻게 보면 열 에너지를 가지고 이게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 엘로비라티가 원전 관련주로 엮여 있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저평가되고 있는 뭐 방법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전력 인프라 투자가 지금 강화되는 기조죠.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 글로벌 펀드들이 인프라 투자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난번에 HD 현대 엘렉트릭 말씀드렸었는데 원자력 신재생 그다음에 최근 오늘 기사를 보면 금속 3D 프린팅 관련돼서 조선업 쪽으로도 진출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좀 좋고 화려하다라는 부분에서는 언제든지 인프라 투자가 강화되고 그다음에 발전 관련된 이슈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은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뭔가 하나의 테마나 업종의 모멘텀을 잘 힘을 받지 못하는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이번에는 원전 갈 때 함께 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체크를 해드렸어요.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오늘 시장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또 두 분 좋은 전략도 알려주시고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